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석입니다. 2014 수능을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미국 리하이 하이스쿨에서 인턴 교사를 거쳐서 현재는 EBS와 오르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무한히 많은 것이 한 권에 담기고 다시 그 한 권이 무한히 많은 것에 확장 적용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능 개념, 두 번째 실전 개념 문제풀이, 세 번째 도형 그래프 테마 특가, 네 번째 킬러 준킬러 문제풀이입니다. 자, 선생님의 첫 번째 개념 단계에서 하는 것이 바로 수학의 단권화야. 이 수학의 단권화는 이렇게 내 손으로 구종 교과서 합집합을 수상, 수하, 수원, 수토 선택 과목까지 모두 다 한 권에, 그것도 열흘 안에 모든 개념과 원리와 유도 과정까지 빠짐없이 모두 다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야.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단권화니까. 자, 이 책에 보면은 선생님이 11완성 플래너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 하루에 3시간 30분씩 수학 상하 간접 범위 이틀, 그리고 수학 1 이틀, 그리고 수학 2 3일, 그리고 선택 과목 2 3일. 자, 이렇게 해서 열흘 안에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야. 개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해. 그런데 진짜 개념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념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단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모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하고 나면 정말 완벽한 개념이 다져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 수학의 단권화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개념에 내가 뭐 빠뜨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모든 것을 다 복습하고 점검할 수 있는 개념 테스트 프로그램, 개념 연구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개념 연구 이 질문들 속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개념과 유도 과정을 자기 스스로 다시 재점검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어떤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이걸로 공부했을 때 가장 심도 깊은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겠고, 이것이 바로 킬러 문제 풀이는 물론 논술에까지 확장 적용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째 선생님이 두 번째 스텝으로 진행되는 강좌가 바로 실전 개념과 문제 풀이를 알려주는 바로 수능 한 권입니다. 여기서 기출 분석까지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기출 문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문제를 풀고 답만 맞추고 있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세대 기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뭔가 풀고는 있는데 문제풀이의 뭔가 방향성과 목적을 찾기는 어렵지. 그렇다면 단원별,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하고 있니?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학습할 수는 있겠지만 수능에 진정한 뼈대를 갖추기는 어려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세대의 기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선생님이 3세대의 기출 분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30년간의 수능의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데이터 애널리시스 기법을 통해서 메이저 트렌드와 마이너 트렌드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메이저 트렌드와 마이너 트렌드를 알면 올 수능의 트렌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숲과 나무들을 우리가 모두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능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실전 개념과 수능 분석, 문제 풀이까지 다 함께 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럼 선생님의 문제 풀이는 어떤 점이 좀 특별하냐? 자, 보통 일반적인 문제 풀이에서는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풀이를 그냥 와장창 그냥 갑자기 막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 수업 들을 때는 뭔지는 알겠는데 막상 뒤돌아서 내 손으로 또 풀려고 하면은 안 풀리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의 문제풀이에서는 일단 이 문제의 단서와 답, 이걸 보면서 대체 어떻게 하면 이 단서를 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텝별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 풀이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줄 거야. 그리고 단순히 문제 푸는 방법만이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까지도 알려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문제의 단서와 답 사이에 논리적인 그 유기성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내 머리로, 내 손으로 직접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의 세 번째 스텝,
바로 테마별 도형 그래프 테크닉 특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도형 하면은 어떤 경험들이 떠오릅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갑자기 짜자잔 보조선을 그어가면서 막 풀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뭔가 속 시원한 기분보다는 아니 대체 저렇게 보조선 그어서 풀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라는 막막함만 들지 않았니? 자,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 먼저 그 도형 문제에 보조선을 긋는 것조차도 논리적이고 필연적이고 일관성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논리부터 먼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배운 다음에 그것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도형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보조선을 그어야 하는지, 자, 그런 거 많지는 않습니다. 15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15가지 도형 문제를 푸는 필연성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나면은 어떤 도형 문제가 나오든 다 확장 적용을 해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추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의 또 다른 테마 특강이 바로 그래프 테크닉입니다. 자, 킬러, 준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능력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제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요한 그래프를 잘 다룰 줄을 몰라서 수험생활 내내 킬러, 준킬러 문제 학습하는 데조차도 엄청나게 많은 지장을 받는 학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뭔가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걸 그냥 보여주기만 하지 진짜로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걸 선생님이 확실하게 알려줄 거야. 그래서 수능에 필요한 모든 그래프 그리는 테크닉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한테 스텝별로 완전히 다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직접 다 그릴 수 있도록 훈련까지 시켜줄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1등급의 벽을 뚫어버릴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 네 번째 스텝으로 진행되는 준킬러 킬러 강의가 바로 킬러 분석의 혁명입니다. 자, 이 킬러 분석의 혁명에서는 킬러 출제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그런 테마별로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 강좌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킬러가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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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해 나가서 바로 만점을 노리는 그런 강좌라고 할 수가 있겠어. 자, 모든 것을 한 권에 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구하고 발전을 해왔어.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나고요. 그리고 그 하나가 무한히 많이 나아갈 수 있게 그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한 권에 담고 그 한 권이 다시 무한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도 일일신 우일신의 자세로 여러분들의 수업을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2024 수능에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더욱 뜨겁게 올해도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꿈꾸는 자에게 길이 돼 김지석이었습니다.